윤석열 정부 집권 뒤 매년 수조 원씩 불어난 부자 감세. 정부가 징수해야 할 세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하는 것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. 이를 조세 지출이라 하는데, 윤석열 정부 들어 연소득 7,800만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가 혜택을 받는 조세 지출액이 매년 2조 원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. 조세 지출의 대기업 혜택 비율도 빠르게 증가했다. 조세 정책이 재분배를 통해 양극화를 완화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심화하는 꼴인데,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감세 공약을 남발하고 있어 추세가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. 기획재정부의 국회 제출 자료를 보면 2019-2021년 고소득자 대상 조세 지출은 연간 10조 원 안팎이었다. 그런 것이 윤석열 정부 출범 첫해인 2022년 12조 5천억 원으로 2023년에는 14조 6천억 원 전망치로 늘어났다. 올해는 15조 4천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재부는 예상했다. 개인 전체 조세 지출에서 고소득자 대상 조세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9에서 2021년 28%에서 30%에서 2023년 34.4%로 크게 뛰었고, 올해도 33.4%로 예상된다. 혜택이 고소득자에게 쏠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. 기업 대상 조세 지출 가운데 대기업, 상호출자 제한 기업 집단, 자산 총액 10조 원 이상 수혜분도 올해 6조 6천억 원으로 지난해에 견조 2조 2천억 원 늘어날 것이라고 기재부는 밝혔다. 대기업 수혜 비중도 지난해보다 4.7%포인트 뛰어 21.6%로 추산했다. 윤석열 정부는 재정지출 증가를 강력히 억제하는 반면 감세는 공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. 세금은 담세 능력이 큰 대기업 고소득자가 더 많이 내는 까닭에 감세 혜택은 대기업 고소득자에게 더 쏠리기 마련이다. 정부는 감세가 투자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늘리고 성장률을 끌어올릴 것이라고 강조하지만 현실은 딴판이다. 지난해 설비투자 증가율은 0.5%에 그쳤고 경제 성장률은 1.4%에 머물렀다. 소비자 물가가 2022년 5.1%, 지난해 3.6% 오르는 동안 상용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월 평균 실질 임금이 2022년 0.2%, 지난해엔 1.1%나 감소했다. 이래선 소비가 부진할 수밖에 없다. 민간 소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망이 나쁘다. 정상적인 재정 정책을 편다면 저소득 계층 지원을 위한 재정 지출을 늘려 소비 위축이 경기 후퇴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해야 할 터이다.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상속세를 낮추기로 하는 등쉼 없이 거꾸로 가고 있다.